네, 고2 2015년 3월 모의고사 21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는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해석만 올리고요, 본문 분석이나 문법 내용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선생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대답해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몇 번째 줄에 뭐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좀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은 공개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제 인터넷 강의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뭐 서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가 많이 제보를 받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제가 안녕하세요, 뭐 마틴생과 함께 이걸 다 커트해버리고 포인트 부분만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뭐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더 정말 웃긴 거는 여기 지금 뒤에 지문 보면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블로그 글자가. 근데 이걸 영상을 제가 지문을 올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뒤에 워터마크를 빼버리고 이제 자기가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뭐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걸다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해석만 하고요. 본문 분석 그리고 변형 문제 예측 문법 내용 이런 거는 제가 학원에서 따로 영상은 찍기는 찍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만 제공을 하기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블로그 댓글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stone age 10 year old. 어떠한 누구도 못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주어에 노가 붙으면요. 그죠? 어떠한 석기 시대의 10살짜리들도요. would have been living. 자, would have been living. 살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살아가지 않았었다고요. on tender foods. 부드러운 음식으로. 즉, 부드러운 것만 먹고 산 애들은 없단 얘기죠. like부터는 음식을 꾸며주니까 묶어줄게요. like modern potato chips. Hamburgers and pasta 같은 거 이런 부드러운 음식 먹고 산 애들은 없다. Their meals 그들의 끼니는요. 걔네가 먹는 거뭘 먹느냐 이런 것들은 would have required.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했을 거다. far more train 훨씬 더 많은 씹기를 필요로 했을 거다. than 언제보다 is ever demanded of a modern child. 현대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즉 요즘 애들보다 석기 시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씹었을 거란 얘기죠. 그때는 뭐 거의 육식 이런 거 하면 뭐 육식도 제대로 고기 구워서 먹고 한게 아니라 질긴 거 그냥 계속 씹어가지고 먹고 막 그랬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뭐 곡식류나 뭐 이런 걸 먹어도 생거막 그냥 딱딱한 거 이렇게 막 씹어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insufficient use of jaw muscles입니다. 턱 근육의 부족한 사용이에요. 충분하지 않은 불충분한 사용인데요. 근데 in the early years of modern life 묶어줄게요. 전명구니까. 즉 요즘 시대에 요즘 이런 시대 모던 라이프에 있어서의 이런 그런 저 머슬의 불충분한 사용 요것이 may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게 됐겠어요? They are under development. 네, development는 발달이잖아요. under니까 발달이 덜 되는 거죠. 그죠? and 그리고 in weaker and smaller bone structure. 더 약하고 더 작은 뼈 구조, 골격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result in and in데요, 그죠? in and in.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낳게 되었을 것이다. 에이. 그러니까 덜 씹으니까 1번의 결과, 2번의 결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The growth of human teeth, 인간의 치아의 성장은요, requires a jaw structure, 어떤 턱의 구조를 필요로 한대요. 근데 어떤 턱의 구조예요? Of a certain size, 일정한 사이즈라든지 and shape, 모양으로서 이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자, 컴마가 나왔습니다. 여기 접속사 없고요. 여기서는 뭐 문법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문법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요, which is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격 플러스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는 저 스트럭처겠죠, 그죠? 그죠? 어저 스트럭처. 그 다음에 여기 컴마는요,
동격의 콤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턱의 치아의 성장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모양을 갖춘 턱 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턱 구조가 that might not be produced 생성되지 않을 수 있는 턱 구조란 얘기죠. 그죠? 뭐 한다면 if uses during development 묶어주고요. uses 꾸며주면 발달 기간 동안에 발달하는 동안에 사용이 is inadequate 뭐 하다면 부적절하다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comma adjust structure that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ich is가 생략이 되고 그냥 생략됐다고 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 comma 동격의 comma라고 둘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그리고 여기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예, 지금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또는 동격이라고 둘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면 확인해 주지 않으면 이 문장은 조금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최종으로 정리합니다. 뭐뭐 하는데 요것은 요렇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보면 인간 치아의 발달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와 모양을 갖춘 턱 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그턱 구조는요. 만약에 발달 기간 동안에 사용이 부적절하다면, insufficient죠? 사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계속 보면요. Crowded and misplaced incisors예요. 앞니가 붐빈다? 이가 몰려서 나 있다라는 얘기죠. Misplaced. 이가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잘못 위치된 그런 앞니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앞니하고, and imperfect wisdom teeth. 불완전한 그런 사랑니. 이런 것들은 maybe disease of civilization, 문명의 그런 질병일지도 모르겠다. Perhaps 아마도 many dental problems, 많은 그 치아의 문제들이 would be prevented, 예방이 될 것이다. If 뭐 한다면 more biting were encouraged for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씹기가 고무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Modern dental problems from not chewing enough입니다. 충분히 씹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현대의 그런 치아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은 댓글로, 공개 댓글로 반드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